지난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아마 40세 이상이신 분들은 몸에 별 이상이 없더라도 내시경 한 번쯤 다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죠. 아, 정작 집에 있는 우리 아이가 배가 자주 아파하는데 그럼 우리 아이도 내시경 받을 수 있나? 우리 아이 10살인데? 5살인데? 3살인데? 우리 아이도 내시경 받을 수 있을까? 아주 어린 아이들도 내시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 어린 몸에 어떻게 내시경을 넣지? 아이들도 수면 내시경이 가능할까? 대장 내시경도 아이들이 받나? 그러면 아이들은 검사를 받으면 무슨 병들이 나오지?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들 오늘 한꺼번에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께 여쭤보죠. 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손상준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동의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손상준입니다. 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께 일단 이것부터 여쭤봐야 됩니다. 아, 아이들도 소아 내시경이 가능한 거지요? 아, 네, 가능합니다. 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인데요. 네. 소아도 성인과 특별하게 다를 바 없이 예.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이 모두 가능하고 예. 생후 한 달 이내에 신생아도 시행이 가능합니다. 생후 한 달짜리도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의 연령과 체중 성장에 따라서 내시경에 사용되는 기구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래야 되겠죠. 네, 보통 성인의 위내시경에 사용되는 기구 같은 경우에는 네. 직경이 10mm 정도의 직경을 가지게 됩니다. 네. 신생아용, 소아용, 성인용으로 내시경이 구별이 되는데 예. 신생아용 내시경은 직경이 5에서 6mm, 예. 소아용 내시경은 직경이 8에서 9mm 정도입니다. 네. 네, 각 병원마다 지침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네. 보통 5에서 8세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성인용 내시경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예. 대장 내시경도 마찬가지로 예. 이제 아이들의 연령과 체중, 키 예. 등을 고려해서 직경이 다른 크기의 내시경 기구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일하시는 그 내시경실에는 아주 다양한 사이즈의 내시경들이 구비가 쭉 되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생후 1개월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소아들도 내시경을 받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 네. 아무래도 성인은 소아에 네. 비해서 암이나 다른 위중증 질환이 많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목적으로 검진을 많이 시행을 합니다. 예. 하지만 소아에서는 검진을 목적으로 내시경을 진행하지는 않고 네. 진료를 보더라도 처음부터 내시경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예. 그리고 사실 10대 중후반 정도 되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성인의 내과 선생님들도 내시경을 많이 진행을 하시지만 그보다 어린 아이들은 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서 내시경이 시행이 되는데요. 그렇지. 네. 하지만 내시경을 시행할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숫자가 많지 않고 소아과 선생님 자체가 요즘 좀 줄고 있기도 하니까 네, 거기에서 맞습니다. 또 내시경을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은 더 적은 것이고 네네. 예,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소아 내시경을 시행할 수 있는 병원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내시경을 하는 빈도수가 적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엔 잘 안 띄었고 그래서 안 하는 줄 알고 있었던 잘못 알고 있었던 거네요. 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런 거죠. 아이들에게 내시경 하는 게 안전해요? 이게 네.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성인에서 내시경 시술을 할 때 순환기계 합병증이나 호흡기계 그리고 장천공 감염, 출혈 등 이제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 가능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안내문을 읽고 사인도 하고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게 아이들에게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게 무서우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성인에서 보통 그런 이제 합병증의 발생이 1,000명당 1명 미만으로 고려를 하는데 네. 기저질환이 많은 성인에 비해서 소아는 그보다 이제 조금 더 합병증의 발생이 적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면 내시경이라는 것은 정확하게는 이제 용어가 의식하 진정 내시경입니다. 의식하 진정 내시경. 진정해서 네. 하는데 의식은 있다란 얘기네요. 아, 네, 맞습니다. 예, 예. 진정 약물을 투여해서 네. 각성 상태를 조금 줄이고 진정 상태를 유도해서 예. 약간의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합니다. 네. 전신 마취와는 다르게 이제 호흡기계 합병증의 이제 위험이 좀 줄어들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TV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보시면은 내시경을 할 때 마치 잠꼬대를 하는 것처럼 예, 예. 말을 하면서 내시경을 진행하는 모습들을 보실 그렇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식이 조금 있는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 진정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수면을 할 때랑 비슷한 상태를 유도를 해서 네. 조금 더 이제 긴장감이 덜해지고 예. 몸이 이완이 되고 예. 구역 반사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소아의 경우에서는 검사를 하기 전에 아이들이 많이 긴장을 하고 또 불안감도 많이 있으면서 예. 그런 진정 약물에 대한 반응이 다양한 경우가 많은데요. 예. 깊은 수면을 유도할 경우에는 호흡 부전과 같은 합병증의 발생의 위험이 크고 네. 그리고 체중에 따라서 이제 사용되는 진정제의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예. 약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매우 주의가 요구됩니다. 예. 따라서 이제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의사에게 검사를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약간 불안해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옆에 계신가요? 어때요? 그 할 때? 이제 성인과 마찬가지로 예. 이제 내시경 그 진정 약물을 투여하기 전까지는 네. 보호자가 옆에 이렇게 같이 손을 잡아주고 아. 아이를 좀 안심시켜주고 하시고요. 네. 검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보호자분께서는 대기실로 이동해서 검사를 진행하십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아이들도 이렇게 편안하게 수면 내시경을 받을 수가 있네요. 8시간, 12시간 이렇게 금식하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그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 성인과 마찬가지로 이제 금식을 꼭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아이들은 아무래도 금식을 함에 있어서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령에 따라서 금식 시간을 저희가 조절을 하는데요. 보통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금식을 하고 6개월에서 3세 사이는 6시간 네. 그리고 3세가 넘어가면 8시간 정도 금식을 예.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분유, 모유 이렇게 먹는 아이들이 있던데 손을 이렇게 막 뻗어서 그냥 아무거나 입에 넣었어요. 네. 그게 봤더니 이게 막 동전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 금방 빼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금식 시간을 따지고 있을 수가 없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이제 먹은 이물의 종류에 따라서 응급으로 내시경을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위 안에 들어있는 음식이 소화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내시경을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디스크 배터리 같은 것들이 식도에 끼어 있는 경우에는 네. 저희가 금식 시간과 상관없이 이제 내시경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네. 금식과 관계없이 하시기도 하고 대변을 보내보면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그 분유 같은 거 먹는 아이들은 이걸 석션에서 빼내고서 네, 음식을 빼내고서 하기도 한다. 네. 신생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3, 4시간 정도 금식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어.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응급하게 이제 내시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네. 콧줄을 통해서 이제 들어있는 우유를 빼고 검사를 빼내고.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자, 한 걸음 더 나가보겠습니다. 대장 내시경 성인들이 받을 때 대장 내시경은 뭐 시술을 하시는 분들이 어렵지 사실 시술 받는 입장에서 그냥 누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자면 되는 거니까 근데 네. 문제는 그 전날 장을 비워내는 게 참 어렵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거 아이들도 합니까? 네, 그 대장 내시경을 위해 하재를 먹는 경우 큰 아이들은 이제 어느 정도 협조가 가능해서 먹는 게 가능한데 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하재를 먹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안 네. 먹으려고 할 것 같은데 네. 어렵게 먹더라도 또 구토가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입원을 해서 검사를 진행을 하기도 하고 예. 최대한 설득을 해서 검사를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 설득이 힘들 경우에는 코트를 통해서 하재를 복용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예. 성인분들 중에는 나는 수면 내시경이 불안해서 못하겠다. 그냥 해주세요라고 하시는 일반 내시경, 그죠? 네,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도 일반 내시경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정도 이상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보호자나 본인이 모두 동의를 할 경우에는 예. 이제 비수면으로 내시경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막상 검사를 진행을 할 때는 굉장히 두려움이 큰 상태이기 그럴 때문에 것 같아. 예. 네, 검사를 진행을 해보면 이제 당황해서 손으로 내시경을 빼려고 한다든지 예. 아니면 내시경이 삽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 등의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안전한 내시경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진정 내시경을 하도록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나요? 이제 내시경 자체에 걸리는 시간은 성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이제 상부 내시경, 위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예. 보통 5분 이내에 검사가 진행이 되고 대장 내시경은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은 진정 약물 투여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어서 네. 이제 전체적인 검사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부터는
소아 내시경을 한번 했을 때 이 아이들의 몸에서 어떤 변화들 혹은 어떤 질환들이 발견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선생님 이거네요. 역류성 식도염. 네, 성인들에게 굉장히 많은데 이거 네. 드러눕기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잘 생긴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아이들도 이게 생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역류성 식도염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질환인데요. 네. 위에 산성 분비물이 식도로 역류를 하게 되면서 발생되는 질환입니다. 예. 소아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성인에 비해서 하부 식도의 과략근이 기능이 네. 조금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완하면서 이제 네. 이런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네. 사진을 지금 보시면 네. 여기 하부 과략근인데 저게 꽉 잠겨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잠겨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좀 빨갛게 염증이 있으면서 네. 이제 그 사이로 사실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정상 점막이고 예. 예. 그 사이에 보이는 빨갛게 보이는 부분은 염증이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보시면 다 됩니다. 지금 이제 손상을 받은 부분. 네네네. 아이들에게서 역류성 식도염이 생긴다라는 거 보통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는 뭐 커피 많이 드시는 분들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운동 잘 안 하시고 식사한 다음에 이렇게 그냥 앉고 드러눕고 이렇게 생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역류성 식도염이 잘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소아들도 그런가요? 소아에서는 예. 이제 커피를 많이 마셔가지고 문제가 그럴 리는 없죠. 네, 조금 예. 적고요. 소아에서는 대신에 탄산음료나 네, 주스 같은 것들, 예. 그리고 초콜릿 같은 것들의 섭취를 좀 줄이도록 권장을 합니다. 이게 관략근을 이렇게 조금 늘어뜨리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역류를 좀 유발할 수 있는 음식들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예. 그리고 식후에 바로 눕는 습관은 마찬가지로 별로 좋지 않고, 예. 밥 먹을 때 이제 잘 씹고, 물을 너무 많이 삼키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이가 비만한 경우에는 체중 감량을 권장해드리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간접 흡연도 이제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혹시 부모님께서 흡연을 하시는 경우에는 예. 이제 부모님께 담배를 끊으시도록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 어른들은 선생님 약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한 두 달 정도 먹어야 되는 약이 있다고 했는데 네. 아이들도 같은 약을 쓰나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위산 분비를 조절하는 약물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 치료, 생활 습관 교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예. 출혈이 동반되는 경우 또 증상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네. 약물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약물 치료가 잘 듣나요, 아이들에게도? 아, 네, 잘 듣는 편입니다. 예. 위산 분비를 조절하는 약물을 쓰게 되면은 예. 대부분은 증상이 많이 호전됩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야죠. 그리고 또 저 지금 보시면 내시경 사진이 하나 더 나오고 있는데 네. 용종 같은 게 선생님 하나가 보입니다. 네. 아이들 위에도 저런 게 생기나 봐요. 아, 네, 이게 드물지만 장기간 네. 역류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예. 이제 사진에 보이는 용종 같은 것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식도에 생긴 용종인가요? 네, 식도의 끝부분에 주로 생기고요. 네, 정확한 용어는 식도의 그 보초 용종, 센티널 폴립이라고 합니다. 네. 보기에는 좀 무서워 보이긴 하는데 예? 저는 용종 자체가 증상을 일으키거나 하지는 않고 또 용종이 양성 용종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런 게 있는데 떼어내지 않고 그냥 보신다는 건가요? 네네네. 저런 게 있다고 해서 저희가 용종을 떼어내는 시술을 직접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아, 그래도 되는 거예요? 네. 선생님만 믿겠습니다. 예. 역류성 식도염이 아이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놀라운 건 아이들한테도 위염, 위궤양이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 네. 이게 왜 생겨요? 사실 위염, 위궤양이 아이들한테 생기는 원인이 명확하게 이제 알려진 바는 잘 없고요. 예. 이제 성인에서는 내시경 할 때 위염이 굉장히 생각보다 자주 발견됩니다만 그러니까요. 예. 네, 소아에서는 성인보다는 비중이 좀 적습니다. 예. 10살 넘어가는 이제 10대 후반의 아이들은 본인의 표현을 잘 할 수 있을 때 성인과 비슷하게 속이 쓰린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하는 이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예. 그보다 어린 아이들은 자신의 증상을 말로 잘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가 갑자기 원인 모르게 보챈다든지 네. 구토가 반복된다든지 또 밥을 잘 안 먹고 살이 빠지는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른들도 위염, 위궤양 있으면 사회생활 힘들잖아요. 네. 아이들도 학교 생활에도 지장이 있고 막 그래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성인과 다르게 소아에서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학교 생활에 지장이 있는가인데요. 예.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증상들로 인해서 지각이나 조퇴, 결석이 잦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이제 확인을 위해서 내시경을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위염, 위궤양일 때 어른들한테 쓰는 그 약 똑같이
용량만 조금 이렇게 줄여서 어린이들한테도 쓰는 건가요? 아, 네,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역류성 식도염 때 이제 시도했던 생활습관 교정을 이제 네. 위험 위궤양이 있을 때 마찬가지로 시행을 해볼 수 있고 초콜릿 이런 거 먹지 말라고 네,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위산 분비를 조절하는 약물을 여기서 또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저 사진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좀 위가 빨갛게 보이는데 저게 어린 아이의 위고 지금 염증이 진행이 된 상태인가요? 아, 네, 보시면은 저렇게 예. 이제 가운데가 하얗게 약간 파여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예. 주변부에 빨갛게 발적이 동반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저 부분이 이제 아이들의 위염, 위궤양 소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위에서 조금만 더 나가면 이제 장이 연결이 되면서 첫 부위가 십이지장이잖아요, 네, 선생님. 맞습니다. 어른들은 여기에도 십이지장 궤양이 잘 생깁니다. 네. 보통 공복대 속쓰림 하면 일단 십이지장 궤양을 조금 의심을 하는데 네. 이게 아이들도 생긴다고요? 네, 아이들도 이제 저희가 소아 내시경을 진행을 할 때 네. 명치 부위에 통증이 있다든지 구역감 그리고 검은색 흑색 변을 본다든지 예. 혈액 검사를 진행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빈혈 소견이 보인다면 네. 저희가 이제 의심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십이지장 궤양입니다. 아이들의 변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황금색 생각하는데 네. 변이 검게 나와 그러면 이거는 뭔가 안쪽에 출혈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의심을 해보셔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출혈이 있으니까 혈색소 수치도 떨어지는 거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십이지장 궤양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왜 생길까요? 이제 마찬가지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헬리코박터 감염의 유병률이 높게 보고되고 있기 예. 때문에 예. 헬리코박터 감염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도 자주 발견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병변이 발견될 경우에는 이제 위산 분비를 조절하는 약과 함께 헬리코박터 감염에 대한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어른들 같은 경우도 헬리코박터가 있으면 헬리코박터 제균요법 해서 균을 잡는 약들을 며칠 동안 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걸 아이들도 먹는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러네. 네. 지금 사진부터 한번 좀 보시죠. 네. 저기가 이제 십이지장인 건가요? 네, 십이지장이고 네. 이제 저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궤양입니다. 예. 이제 입 안에 궤양 같은 것들이 나는 거랑 이제 생김새는 좀 유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약은 먹으면 선생님 얼마나 먹어야 돼요? 어른들은 보통 두 달, 석 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이의 증상이나 이제 출혈 여부랑도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헬리코박터와 관련된 십이지장 궤양의 경우 이제 어른과 마찬가지로 이제 한두 달 정도 약을 복용하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아이들의 경우에 어떤 경우에 내시경을 제일 검사를 많이 하느냐 보니까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구토를 자주 할 때 특히 네. 영아들 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이 구토를 자꾸 하면 검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아, 네. 그 1세 미만의 영아에서 구토가 반복된다면 저희가 다양한 질병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네, 사실 가장 흔한 것은 어떤 특별한 질병이 아니고 이제 생리적인 개원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생리적인 개원염. 네. 이거는 정상이다 이런 뜻으로 네,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개원에는 쉽게 말하면 개원에는 건데요. 예. 이제 아직 이 시기의 아이들은 하부식도 과략근의 기능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도 자주 개원할 수 있습니다. 뭐 먹고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게 하면 트림하다가 웩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보통 한 1, 2년 정도가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이런 어린 영아들이 구토를 주소로 저희 병원에 내원하면은 네. 정확한 문진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구토를 하는지를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만약에 이런 생리적인 개원염이 아니고 다른 기질적인 질환이 의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통은 그냥 생리적인 개원염, 정상인 경우가 제일 흔한데 네. 흔하지 않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생후 한 달 이내 또는 한두 달 정도 된 아이가 구토가 반복돼서 내원했을 때 네. 구토가 처음보다 이제 점점 심해지는 양상으로 진행을 한다면 예. 저희가 비대날문협착증이라는 질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름 나왔습니다. 네. 비대날문협착증. 날문이 뭔가 비대해져서 협착이 생겼다. 아, 네, 맞습니다. 날문이 어디예요? 날문은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연결되는 이제 길에 있는 기관인데요. 예. 이 날문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비대해지는 네. 질환입니다. 예. 네, 결과적으로는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나가는 길이 막히기 때문에 아이가 구토를 반복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요? 이게 비대해졌다. 네. 그럼 이게 뭐 다이어트하면 빠지나요? 어떻게 치료해요? 이거는 사실 다이어트를 한다고 빠지지는 않고요. 예. 이런 질환이 의심될 경우에는 저희가 먼저 초음파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네요. 예. 네네. 예. 네, 보시면은 이제 저렇게 두꺼워진 근육층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네.
바로 내시경을 진행을 하지는 않고 네. 초음파 검사만으로도 충분히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고 더 두꺼워진 근육을 절개해주는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두께 재고 있는 저 부분이 지금 두터워진 그 부분인 건 거죠? 네, 맞습니다. 저 부분이 근육층이고 저 부분이 네. 두꺼워지게 되면 저희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근육이 두꺼워져서 그렇게 된 거고 무슨 경막 같은 게 생기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네. 저희가 이제 내시경 검사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는데요. 예. 보시면은 이제 흔하지는 않지만 저렇게 위 안에 조그만 구멍이 있는 경막 같은 것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는 선천적인 이상일 경우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마찬가지로 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조 경막만 제거를 해주면 구토도 네. 사라지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식이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우유 단백 알레르기예요? 네, 맞습니다. 내시경에서도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알레르기 쪽 관련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아,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인데 네. 얘가 매일 먹는 우유의 단백질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유 단백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토나 설사가 굉장히 심하게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내시경을 진행을 했을 때 눈에 보이는 이상이 특별히 보이지 이상이 않더라도 네, 조직 검사를 통해서 호산구가 증가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호산구가 증가되는지. 네. 호산구가 약간 알레르기가 있을 때 많이 증가하는 네. 그런 성분이니까. 네네네. 그렇습니다. 얘를 우유를 안 먹일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알레르기가 있어. 네. 그럼 어떻게 하시는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죠. 네. 그럴 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이제 성분이 단백질 성분인데 네. 그것들을 가수분해를 시켜놓은 특수 분유가 있어서 그래요. 네, 그런 분유를 복용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 특수 분유를 먹으면 아이들의 성장에는 별 문제가 없나요? 아무래도 일반 분유에 비해서는 네. 이제 칼로리라든지 영양 성분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보호자분들께 설명드리기로는 예. 먹고 이제 다량의 토를 하는 것보다는 예. 조금 성분이 부족하더라도 토를 하지 않는 분유를 섭취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 걱정이 됐어요. 그럼 선생님, 단백질을 먹여야 애가 클 거잖아요. 네. 다른 단백질을 먹이면 괜찮아요? 우유 단백만 그런 거예요? 사실 그 신생아 시기에 복용할 수 있는 단백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대부분 그런 분유를 통해서 이제 섭취를 하게 돼서 보통 그런 특수 분유를 저희가 복용하도록 이제 안내를 드립니다. 그러네요. 이런 게 이제 어른들과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어른들과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단백 소실 장병이라는 게 있네요. 네. 단백질이 뭐 어디론가 빠져나가는 모양입니다. 아, 네, 맞습니다. 예. 소아에서 이제 아이가 갑자기 붓고 그리고 혈액 검사에서 단백질의 한 종류인 알부민 수치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장에 이상이 있는 신증후군을 먼저 의심을 하는데요. 그렇죠. 네, 그 검사를 위해서 소변 검사를 했는데 소변에서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네. 다음으로 저희가 장에서 단백이 유출되는 단백 소실 장병증을 의심하게 됩니다. 예.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이 가능한데 앞서 말씀드렸던 우유 알레르기에 의해서도 발생이 가능하고요. 네. 장 림프관 확장증이라는 병이나 네. 아니면 장의 감염, 염증성 장질환 등에 의해서도 발생이 가능합니다. 예. 질환에 대한 치료는 네. 이제 각각의 기저 질환에 대한 치료를 하면서 이제 네. 보존적인 치료를 병행을 하게 되는데요. 예. 저지방 고단백 식이를 하면서 중간 사슬 중성 지방이라는 물질을 보충해 주기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부분의 질환들은 그냥 음식을 조금 바꾸던가 아니면 네. 약을 좀 몇 개월 동안 먹던가 하면 해결이 되는 것들이었는데 약간 심각한 질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에 지속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질환들,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다음 회차에서 굉장히 깊이 다룰 텐데 그건 어른들 경우고 네. 아이들도 이게 생긴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이 포함하는 이제 염증성 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질환입니다. 예. 주로 이제 청소년기에 많이 발생하는 이 질환 같은 경우에는 가수 윤종신 씨가 네. 크론병을 가지고 계신 것을 말씀하셨죠. 네, 네. 그러면서 많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진단을 언제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심각한 출혈이나 장의 협착을 이제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발생 초기에 검사를 해서 네.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도록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내시경을 하시고 이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을 어떻게 찾으셨는지를 한번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깊고
깊게 패인 궤양이 주로 많이 발견이 되고요. 네. 크론병은 일반적으로 장에서 어디든지 발견될 수 있는 것으로 소장이든 대장이든 다 발견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반대로 궤양성 대장염은 주로 이제 대장에 국한돼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 이제 깊게 패인 궤양보다는 이제 넓게 얕게 분포하는 궤양이 특징적입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이 두 가지 질환이 치료가 상당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가요? 네. 거의 이런 염증성 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발병을 하면은 예. 이제 평생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보호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 예, 예. 이제 처음에는 경구 약제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고 네. 이제 합병증이나 이제 병의 경과에 따라서 이제 주사 약물을 추가해서 쓰기도 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또 아이들이 이상을 자꾸 먹습니다. 네. 뭐 손에만 잡히면 입으로 다 가져가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이상한 것들 선생님께서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고 꺼내주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죠. 네, 동전이나 장난감, 보석, 네. 자석, 배터리, 예. 또 어른들의 약 같은 것들도 이제 애들이 먹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 그 중에서 이제 동전으로 인한 인물 삼킨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합니다. 지금 엑스레이도 나오고 있는데 동그란 동전이 그대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기 이제 엑스레이에서 보시는 동전이 예. 식도에 걸린 상태인데요. 예. 저렇게 식도에 동전이 걸려 있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목에 불편감을 많이 호소를 하고 예. 또 구토나 구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보시는 다음 사진처럼 내시경을 들어가 보면은 식도에 저렇게 동전이 끼어 있는 것을 직접 볼 수 있는데요. 네. 저런 경우에는 집게를 이용해서 저희가 네. 동전을 꺼내기도 하고 예. 동전이 아예 위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이제 그물처럼 생긴 기구를 이용해서 꺼내기도 합니다. 이상한 것들도 애들이 또 이걸 주워 먹는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네. 흙 같은 것도 애들이 먹는다고요? 아, 네. 흙이나 뭐 머리카락, 뭐 예. 끈, 헝겊 이런 것들을 먹는 경우도 아이고, 있는데요. 예. 흔치는 않지만 이런 이제 이식증 환자 같은 것들이 같은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 이 환자는 이제 장기간 복통이 지속돼서 저희 병원에 내원했던 환자고요. 예. 처음에 저희가 내시경을 들어갔을 때 보시는 것처럼 머리카락이 저렇게 가득 위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예. 처음에는 저희에게 이제 하나가 말을 해주지 않아서 알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다시 물어봤을 때는 한 2, 3년 정도 본인 머리카락을 잘라서 먹는 습관이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요? 네. 자, 선생님.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도 동전이나 배터리 먹으면 꺼내주시겠죠, 선생님이. 네. 그런데 이상한 걸 마셔버리면 네. 예를 들어서 뭐 엄마 화장품? 예? 네? 그다음에 무슨 세제 같은 걸 마셔버리면 이거 어떡하지 싶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고체 이물을 먹고 오는 경우들도 있는 반면에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액체를 먹고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를 굉장히 안타깝게 하는 거는 액체에 세제를 먹고 오는 경우입니다. 세제. 네. 요즘은 중성 세제가 많아서 예. 그런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지만 네. 이제 강산성이나 강알칼리성의 이물을 먹고 오는 경우에는 락스 같은 네, 거. 네, 맞습니다. 네. 매우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예. 몇 년 전에는 이제 어린 아이가 강알칼리성의 세척제를 먹고 내원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아이고.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내원 직후에도 저렇게 입술 주변에 화학적인 화상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화상이 이미 생겼네요. 네. 그럼 식도에도 화상이 생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부식성 식도염이 의심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내시경을 바로 진행하지는 않는데요. 예. 보통 한 12시간에서 48시간 정도는 병변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한 병변의 파악을 위해서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내시경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예. 그러면 이게 부식이 되면서 제가 듣기로는 부식이 되면서 이 식도가 이렇게 눌러붙는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그런 이제 식도 협착 같은 합병증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합병증이 발생을 한다면 저희가 식도에 풍선을 넣어서 부풀리는 풍선 확장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 보시면은 이 환자는 이제 상부 식도에서부터 길게 저런 화학적인 화상이 있었는데요. 좁아져 있는 부위에 풍선을 넣고 거기에 물이나 바람 같은 거를 넣어서 예. 부풀리는 풍선 확장술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 확장시켜주는 걸 몇 번이라도 이렇게 계속 네. 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저쪽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환자는 이제 여러 번 그런 이제 식도 협착이 반복이 돼서 예. 10번 이상의 식도 확장술을 시행했었습니다. 아이고, 세제 관리는 정말 조심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 맞습니다. 키우는 집에서는. 네. 아이들도 이렇게 내시경을 하다가 뭐 위내시경이든 대장내시경 하다가 어른들도 가끔 사고가 나긴 합니다. 네. 아이들도 그런 경우가 있나요? 이제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서 네. 그런 이제
합병증의 발생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는데 예. 대체적으로 이제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서 기도가 좀 좁은 편이기 때문에 호흡기계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조금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시경을 할 때 반드시 경험이 많은 의사에게 검사를 받도록 권장하는 이유가 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예. 하고 그래 내시경을 할 때는 반드시 응급 카트가 옆에 있어서 바로 대처를 하고 또 내시경을 하는 의사도 그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예, 먹으면 안 되는 물질들 아이들 손에 닿지 않게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손상준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